자또안볼 수가 없겠죠. 슈어 소프트테크 가져왔습니다. 자 미션 크리티컬 관련 소프트웨어 검증 기업으로서 국내에서는 또 유일하게 압도적인 또 이제 검증 어, 실행 능력을 가지고 있죠. 검증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자 슈어 소프트테크는 자율주행과 항상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유주행이 보편화 되게 되는 경우에는 이곳과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자, 그런 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첨단산업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된다면 첨단산업들이 많아질 때 관련 소프트웨어의 어, 검증 소요가 늘어나면서 이 기업의 매출도 또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요. 자유주행 뿐만 아니라 smr 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자 그런 관련 주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주 항공도 마찬가지 방산도 마찬가지 관련해서 사고가 나면 큰일 나는 영역에서는 모두 다 지금 검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의료 AI로도 또 넘어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의 어, 소프트웨어를 다 검증할 수 있는 기업이 슈어 소프트 테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매우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실적이 어, 실제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가 가격 반영이 되지 않을 뿐인데 자, 기대감이나 성장성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재료를 보시겠고 그다음에 매수 타점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타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RSI도 저점 라인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어 그다음에 어 엠벨로프 하단에서 크게 멀지 않은 상태에서 자, 매집은 잘 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지금 주봉 선상에서도 그렇고 어 60선 자 이를 넘어가느냐 아니냐를 놔두고 거래량만 계속 동일 구간에서 나온 상태 화살표 구간이 또 한번 여기 나와주고 있지요 그래서 5,100원대 자 이런 구간을 넘어갈 때마다 반등 탄력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또 나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반등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자유주행과 관련된 내용은요 서울에 자유주행버스가 어, 운행이 시작됐다 라는 내용인데요 새벽 근로자 맞춤형 버스가 첫 주행했다 어, 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어, 실제로 도봉상역 광역관승센터에서 자유주행버스 a160번이 첫 운행을 시작하면서 어, 영등포역까지 왕복 50km 구간 대부분을 자유주행으로 운영한다.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핸들을 잡는 것도 있으나 어, 그런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자유 주행으로 간다 얘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유주행 버스는 라이더 센서 네개와 어, 카메라 센서 다섯 개 라이다 4개 카메라 5개가 주변 상황을 감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또 정거를 하고 또 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겠죠 자 이런 소프트웨어를 어, 검증하는 게 바로 슈어 소프트 테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발 훈풍이 불면서 자유주행 규제를 풀겠다는 트럼프 때문에 각국의 기술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GM과 도요타, 폭스바겐 등 주요 차 제조사들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서한을 보내 자유주행차 상용화를 촉진할 연방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자유주행 산업은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자, 이렇게 되면서 기술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국내의 경우에는 2027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까지는 자율주행 버스. 27년까지는 운전자 없는 주행이 가능한 승용차 상용화 자, 이거를 기준으로 현재 지금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쇼소프트테크의 비교위 경쟁 기술력 기술경쟁력을 경쟁, 보게 되면 화이트박스 테스팅 자 이게 진짜 중요한데 어, 화이트박스 테스팅 기술력은 소스코드를 모두 다 분석하는 기술이에요 하나하나 다꺼내서 분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를 전부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 테스트를 자동화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부 구조와 동작을 세밀하게 검사하는 기술력 이런 시행착오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슈어소프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특히나 슈어소프트테크가 거의 압도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사용할 수밖에 없다. 진출 가능 산업군으로 원전 철도 국방 항공 어, 그다음에 의료기기까지 전부 다 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가 미국의 뉴 스케일 50조 SMR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SMR과 두개 양수 겹장으로 들어있다는 그런, 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슈어소프트테크는, 그 다음에 현대차가 예, 2대 주주로 어,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어, 현대 자동차가 7%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85만 주. 자, 절반은 물론 엑시트 하긴 했으나, 현대차가 왜이 지분을 갖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검증에서 반드시 필요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 지분을 인수하는 그런, 어, 절차를 단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가, 어, 왜 지금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지금 지분을 갖고 있을까? 함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할 수도 있다, 협력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SDV에 투자를 하겠다고 했던 현대차의 현대웨이라는 로드맵 발표에서도 분명히 자금 투자를 공헌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 슈어소프트테크가 가져갈 수 있는 혜택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렇게 전망적인 부분을 살펴보았고, 음,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차트적인 자리 분석해 보면서 수급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한번 한번 보시고 반등 구간은 어디까지일까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시나리오를 체크해 보면서 어, 적정 매매 타점 한번 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어, 내용 끝까지 있으니까 어, 집중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요새 굉장히 손실이 많으실 거예요. 시장 상태가 안 좋으니까 손실이 많아집니다. 아무리 엄격하게 투자를 해도 손실률이 많이 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데, 이런 상황에서 승률을 높이는 방법이 무엇일까? 아, 승률을 높이는 방법은요, 큰 돈을 따르는 겁니다. 세력의 돈을 따라라 그러면 확률이 늘어납니다 자 이런 기준이 뭐가 있느냐 제가 그래서 그 고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이 상승탄이라는 수식인데 이 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수월하게 도움을 드릴까 합니다 무료로 수식을 드릴 건데 자 이거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요 자 이겁니다 여기에 화살표가 뜬 근거는요 세력에 돈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자 이렇게 3,000주, 2,000주, 1,700주,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 26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 체결량이 크게 크게 들어오는 경우에 이럴 때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왔다, 거래가 들어왔다는 걸로 세력이 가격 관리를 했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력이 이렇게 만들고 나서 바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조금 깰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깨면은 어떻게 됩니까? 손실이 나죠. 그래버리니까 저가를 이탈시켰다가 다시 안착시키면서 화살표가 한번더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 제, 다시 안착시키면서 세력이 가격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매수타점이다. 이런 것들이, 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온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넥스라는 종목도 여기 보시면은 화살표 구간이 뜨고, 여기에 저점 구간을 의도적으로 이탈시켰다가 안착시키면서 화살표가 뜹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연출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등 구간이 나와주지요. 그러면 이양봉의 출연 이후에 보셔도 29%라는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준만 잡아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겠죠.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수식을 자 세팅하는 방법을 여기 PDF 파일로 제작해두었다면 여러분들 이거 무료로 받아보셔야 되겠죠. 자, 이거를 단순히 식만 드리는 게 아니고 사용 예시. 이 사용방법 까지 수식 설정 방법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될 뿐더러 자 세팅을 이 화면에 보이는 화살표 처럼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예시도 이렇게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매 승률을 높이는 데 보탬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 그럼 이 수식 정말 유용하다 어 싶을 겁니다. 이런 거 받아보시고 싶으시겠죠. 보시다시피 저점을 딱 찍어주는 모습까지 보여주잖아요. 자,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의 댓글창을 한번 봐보세요. 어 보시면요. 링크가 두 줄이 있는데, 아래쪽에 텔레그램 입장 및 급등주 받기 이걸 클릭하셔서 무료 혜택이란 걸 확인하시고 중간쯤 오시면요 무료 서비스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급등주 검색식 받기 네 이거를 클릭해서 두시면 되고요 무료방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황과 추천주를 드리고 있어요 추천주는 검색식 등등 기반으로 드리니까 또 확률이 매우 높겠죠 자, 그리고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연락처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종목, 어, 영상, 종목명을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10초 정도면 은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어, 별도의 비용이 없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무료니까 안 챙겨 볼 이유가 없잖아요. 어, 빠짐없이 챙기셔서 어, 매매 보탬이 되시길 바라고 어, 이 부분 챙겨 주시고 영상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쇼소프트테크, 보시면요. 지금, 일단은 수급부터 좀 볼게요. 어, 사모펀드가 소규모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외에 기관계는 아직까지 주춤한 상황인데 어, 외국인계도 단타성으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도 어, 크게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세력의 단가가 여기 분명히 나왔다. 여기 신호가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 어, 거래량이 한번 터졌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120일선을 강하게 뚫어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 조정이 계속해서 바닥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 120일선 뚫어주기 위한 어, 지속적인 움직임은. 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구간을 뚫어낼 때 화살표 구간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봤을 때는 또한번 치고 올라올 것은 맞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매집이 지금 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 이게 지금 문제지만 어쨌든 나쁘지 않다. 자, 지금 현재 3분기까지의 누적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지금 좀 좋지 않아요. 3분기까지 영업 이익이 누적 영업 이익이 3억이고요 순이익이 조금 있지만 어쨌든 이런 실적 부분에서 지금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 대비 어, 다운사이즈 되다 보니까 시총 2,600억이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은 사실인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어, 주요 기업들과의 계약 건을 통해서 이런 이제 검증 관련 기술 그다음에 거래 내역을 확대해 나간다면 충분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환가액의 조정을 통해서 네, 4월 달에 조정 후 전환가 단가가 보시면 6,552원으로 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0만 주 정도가 6,552원의 전환 사채가 어 보유 중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볼 때, 자, 지금, 어, 전환가액 조정이 나오고 나서 신규로 또 조정된 거는 없거든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어디요? 6천 원대라고. 자,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한번 5월까지 반등을 시켰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엑시트가 나왔겠느냐? 나왔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분명히 강한 거래량이 붙었기 때문에 다른 손바뀜이 있었을 것이다. 손바뀜이 어느 정도는 있었을 것이고 그 후에 또 지속적으로 펌핑이 나오고 있죠. 나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해 나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시키는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어자그 부분에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0분 봉상 반등 타점을 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RSI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제 40 근처인 것 같은데 어 30, 35그 정도인데 여기 이하로 갈때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어25 근처로 갈 때는 어, 단기적인 반등 타점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그런 타점에 어, 도달을 하게 될 경우 어, 매번 반등을 해왔더라 아 그래서 지금 이종목 역시나 그런 자리 비슷한 구간에 있는데, 다만 RSI가 조금 치솟고 있어서 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 당장 반등이 튀어나오진 않고 있지만 어 어쨌든간에 지금 수렴하면서 점차적으로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는 상태죠. 자 그래서 거래량이 붙어준다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은 충분히 우리가 진입이 가능한 구간으로 설명드리겠고, 자, 그래서 4,900원부터 5,000원까지의 구간은 어 충분히 우리가 진입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간이 지금 하단 구간으로서 거의 단골적으로 반등 튀어 오르는 병곡이 시작되는 구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드리겠고 어, 계속해서 종 가격 관리가 되는 이 세력의 가, 가격대는요. 여기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반등시키려다가 빠지고 빠지고 하는데, 어, 결과적으로는 5,200원대 근처가 지금 그런 자리로 보여지고요. 5,200원을 넘어가면서부터 안착하기 시작할 때보다, 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우리가 볼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넘어가면, 그러면, 어, 지금 보니까 앞쪽에 산에 지지점이 여기 근처였기 때문에 이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자리를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박스권의 상단 자리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상단 자리를 이렇게 어, 체크를 해보니까 6,200원 정도 되거든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상단 고점인 5,000자 5,300원대를 완전히 안착하게 된다면 그리고 이 앞전의 고점인 5,500원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6,200원대까지 반등이 가능한 흔적이 나오겠구나. 아, 이거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도 25%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나쁠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 그러면은 상한가 한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니까 계속 여기서 지금 박스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흐름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봉선상에서도 지금 보시면 어, RSI 자리가 40 근처로 내려올 때, 그 다음에 스토케스틱 슬로우가 어, 과매도 국면으로 갈때 항상 반등 파동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지금 50 근처에 있는데 다시 한번 RSI 내려오면서 어, 스토케스틱 슬로우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구간이 다시 한번 과매도로 들어갈 때 한번 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에만 주목을 해주셔도 어, 매우 매우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수월하겠다라고 말씀. 드리면서 순환매 때를 기다리는 게 지금은 가장 적절한 그런 전략 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rsi와 스토캐스틱 슬로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핵심 강의 교육자료에 나와있기 때문이고요. 자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린 이런 세력검색 신호. 자이 자리에서 보시면 여기 다시 안착할 때 쌍바닥 찍고 급등이 나왔었죠. 이 파동이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요 상단만 살짝 보더라도 22%가량 의 상방이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20%대의 반등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해당 구간에 지금 천천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구간 나올 가능성, 어, 다분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하단에서 경직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재료적인 부분, 모멘텀이 붙었을 때 충분히 반등 가능한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어 화살표 신호와 그 다음에 이런 자율주행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재료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구독자 무료 정보방에서는 매일매일 추천주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또 오늘도 역시나 드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언제 드렸냐? 자 오늘 방을 보시면 아십니다. 자, 여기 오늘 날짜 보이시죠? 11월 26일 보이실 거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8시 59분에 관심주 공유 드렸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가 특히나 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의료 AI 관련주로서 급등을 했고요. 근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셀바스 AI를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오전 장초반에 어, 시초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반등했습니까? 자, 무려 몇 퍼센트? 자, 어제 자리... 오, 어제 자리 말고 오늘 자리부터 죠 자, 오늘 자리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자, 무려 11% 반등이 나왔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어떻게 이걸 잡아냈느냐 이거야. 자, 일봉상에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앞쪽에 이 화살표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단 구간을 깼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제 딱 화살표가 떴고 121선을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졌죠. 자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는 이 하단 자리를 다시 재안착하는 세력의 돈 쓰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어제 자리가 정확히 타점이 되면서 오늘 추가 반등이 일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매매 근거로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 보시. 나오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단 쪽에 보시면 셀바스 AI는 2만 원대가 강한 저항대가 된다는 것까지 체크가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근거만 아셔도 말이죠, 충분히 매매하시기 쉽습니다. 자, 이런 무료 정보방에서는 어, 교육 자료와 검색 신호를 기반으로 무료 제공드리면서 관련 차트 교육까지. 그리고 재료적인 근거, 가치적인 근거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매매하기 한발더 수월하고 확실하다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 활용해 보셔야 되겠죠. 자,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는 전화번호 010-9469-4721로 1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와 교육자료 검색 신호 무료 제공 드리니까 관련해서 확인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혜택 받아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슈어소프트테크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될수 있다. 어, 굉장히 광범위하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목을 해 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결국에는 어, 반등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어, 미래 가치를 보시고 어, 지금 현재 수익성 보다는 성장성에 초점을 두시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보여지는 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시간은 마치고 다음에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